전국에 계시는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자, 유파발 1월 27일입니다. 벌써 1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하다 보니까 막 한 달 한 달 막 가죠. 그죠? 시험 공고가 나고 나면 더 공부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자, 시험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더 집중도 안 되고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앞으로 정식 공고가 나오고 나면 그 뒤로도 또 그렇습니다. 또 왠지 막 더 공부 집중도 안 되고 여러분들 그러실 텐데 절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공부하시기보다는 자, 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 과연 내가 일주일 열심히 공부했는지 목표량을 채웠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면서 공부를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려요. 자, 주말인데 오늘 토요일인데 여러분들과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하루에 4강 정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좌 업데이트를 해드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토요일이지만 또 오늘 또 전 나와서 열심히 강의 촬영을 조금 전에 마쳤습니다. 점심 먹고 나왔는데 지금 뭐 벌써 7시니까 예, 꽤 오래 지났네요. 이 강좌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참 나는 강의를 못한다 막 이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게 한 번에 촬영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촬영하다가 보면은 마음에 안 들고 또 다시 찍고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하루에 4개 강좌씩 올라가지만 실제 그 강의가 촬영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 촬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자료 준비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파워포인트가 그냥 강의 보실 때는 그냥 그렇지만 그게 실제로 파워포인트 만들어진 걸 보면 어떤 강좌는 실제 한 강좌에 100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누구에게 맡길 수 없고 제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할 강의이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제가 작성을 해야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강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다행히도 이번 강좌는 이전 2016년도 때 제가 워낙 잘 만들어둬서 저도 지금 깜짝깜짝 놀래요. 오랜만에 열어보면 그때 정말 열심히 만들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나마 자료를 빨리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빠르게 되고 있어요. 자, 벌써 이제 전자계산기 구조 끝났고 오늘 53강까지 촬영이 이미 다 마쳐졌습니다. 약속대로 약속 지켜질 거예요. 가급적 물론 제가 혹시라도 또 가다가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해서 뭐 조금 뭐 약속이 어긋날 수는 있겠으나 하루에 지금까지는 4강씩 약속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주말이지만 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요즘 하루 제 일과가 그래요. 아침에 9시 반까지 제가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준비하다가 오전 끝나면 점심 먹고 강의 촬영을 시작해요. 그러면 보통 강의 촬영이 8시쯤 끝나요. 8시에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잠깐 쉬다가 또 이제 다음날 강의할 파워포인트 준비를 시작하면 보통 한 새벽 3시 정도까지 또 자료 준비하고 잠이 들고 요즘 거의 하루 일과가 그냥 똑같아요. 시계바퀴 돌듯이 쳇바퀴 돌듯이 그냥 똑같이 매일매일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가급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올해 준비했더니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 또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즐겁게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오히려 저보다 더 힘드시겠죠, 그죠? 하지만 잘들 이겨내시고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은 긍정적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자, 그래서 제가 이름도 유쾌한 컴퓨터를 많이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죠? 자, 우리 유쾌하게 마지막까지 공부해 보자고요. 컴텔반 교재는 이미 발송 다 시작돼서 여러분들 많이들 다 받아보셨을 거고 자 어제죠? 어제 맞나요? 예, 어제 엊그저께죠? 자 요거 교재가 도착을 해서 고민석 선생님의 우편비 금융상식 그 다음에 한자 영어 교재가 발송이 돼서 이미 여러분들 받아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물론 이제 이 우편비 금융상식 교재는 현재의 법규를 기준으로 해서 고민석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신 거고 이제 정식 시험 공고가 되고 나면 그때 이제 빠르게 또 이제 바뀐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다 다시 정리를 해서 정식 교재가 그때 출간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때까지 우금은 이제는 옛날에는 우금도 공고 난 이후에 하라고 했지만 이제는 아시다시피 워낙 경쟁률이 높고 하기 때문에 뭐 0.5점 싸움이기 때문에 우금도 미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민석 선생님이 바뀌지 않는 부분, 많이 바뀌지 않는 부분을 먼저 강좌 진행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시고 계시니까 이제 우금도 본격적으로 미리 준비해 두시고 이제 시험 공고 나면 그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되겠지만 미리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나중에 부담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금도 열심히 미리 준비해 주시고 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강좌가 제공되고 있죠. 패키지 같은 프리패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100일 한자가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유상통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100일 한자가 하루에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여기에다 담았어요. 수록을 했어요. 이 부분은 강좌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100일 정도 예상하시고 하루에 하나 분량씩만 암기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을 한자나 영어에 할당을 할 수 없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두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두 문제를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영어가 좀 된다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영어도 조금씩 봐두시는 게 어차피 한 문제 싸움이니까. 그러나 이게 정 부담된다라고 하시면 영어 한자를 포기하시고 나머지 과목을 하신다면 나머지 과목에서 그걸 보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하여튼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 혼자만의 노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유상통이 계속 매 시험마다 막 70% 이상 합격자를 내고 있다. 그럼 물론 제가 저 혼자 잘해서 막 했다.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죠? 저는 그냥 이끌어드렸을 뿐이고 기존에 저와 함께 공부했던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이 워낙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합격자가 배출됐던 것이지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우리 함께 같이 열심히 해야 돼요.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8월 시험 예상을 하자면 앞으로도 한 7개월 가까이를 우리가 함께 고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셔야 되고 저와 함께 같이 함께 우리 고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 한 주간 여러분들 이 유파발 들으시면서 한번 정리해보시면서 반성하시는 시간, 또 그리고 내가 과연 목표 달성을 했는지 이런 것들 좀 점검해보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금 교재도 발송됐고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들 열심히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자, 커밀 같은 경우는 이 속도로 진행된다면 한 2월 중순쯤이면 어느 정도 강좌가 다 맞춰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본 강좌 마치고, 커밀은 OT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기본 강좌는 두 번 들으실 필요 없어요. 강의 한 번만 들으세요. 아시겠죠? 한 번만 완강하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심화학습 강좌에서 빠른 속도로 복습을 시켜드릴 거니까 굳이 이 긴 본 강좌를 따로 다시 보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이제 정규 이론 강좌는 비전공자인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좀 느슨하게 좀 정리를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심화학습 강좌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자라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한 바퀴 다 돌려봤으니까 준 전공자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정리 빠르게 하면서 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셔야 될 강좌는 심화학습 강좌예요. 그러니까 정규 이론은 딱 한 번만 보세요. 두 번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정규 이론 강좌는 나중에 언제 유용하냐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기출풀이가 들어간다든지 매주적 종목고사 들어갔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이 부분이 완벽히 내가 정리된 것 같지 않다라고 할 때 이제 그 강좌들을 정규 이론 강좌 찾아서 보시면 제가 주제별로 딱딱 잘라서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복습하실 때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자,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학습 계획 세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9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은 이제 새 강좌를 들어야 되느냐. 물론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것도 있으시면 새 강좌 한번 다시 쭉 보시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또 아무래도 또 새로운 강좌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심화학습 강좌가 오픈되면, 이제 정규이론 강좌 2월 중순쯤 끝나면 또 바로 이어서 심화학습 들어갈 건데, 심화학습은 칠판에서 진행되는 강좌이기 때문에 제가 뭐 자료 준비하고 이럴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거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압축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쭉쭉 진행할 거기 때문에 강좌 수도 많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보통 44개 챕터다 그러면 한 챕터당 강좌 하나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강의를 열심히 수강하신 분들은 신강의를 다 듣기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나중에 심화학습 쪽으로만 복습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9강의에 없었던 내용들, 신강제에 포함된 부분들을 물론 심화학습에서도 다루어 드리겠지만 제가 심화학습하면서 요 부분은 9강의에서 조금 보고 오시라. 9강의 보신 분들 정규이론 강좌에서 보고 오시면 좋다라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던지, 아니면 따로 정리해서 문서로 강좌 다 제작되고 나면 몇 강은 9강의에 좀 없던 내용이니까 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 싸움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 7개월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열심히 달려가느냐가 여러분들 이제 인생의 방향을 이제 결정하게 될 이제 그런 중요한 시간이에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른 것만 전달해드릴 내용은 크게 뭐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프리패스 신청하셨는데 상용한자 기초영어 교재, 그다음 우금 교재 혹시라도 뭐 아직 못 받으셨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해주세요. 혹시라도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문의해주시면 어떻게 된 건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이제 이런 이야기 말씀 한번 드리고 끝낼까요? 우리 게리직 시험이 2년 한 번 텀으로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이 됐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이 정보들이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언급은 안 해드렸어요. 이전에 한번 제가 시험에 대해서 이제 확정될 거라고 언급해드리면서 몇 가지 더 내용이 있는데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그게 뭐였냐면 카페에서 또 이게 글이 간간이 올라오길래 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몇 개월 전부터 우정사본부 내에서 이 시험이 좀 뭔가 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정사본부 측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전 공고 때 뭐 다음 시험 다음에는 안 뽑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또 시행을 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거는 담당자들이 좀 자기들 편하자고 넣어놓은 문구예요. 왜냐하면 너무 문의가 오니까 시험 있느냐 없냐 문의로 오죠. 그 사람들은 대답을 해줄 수 없고 답답하죠. 왜냐하면 확정되기 전까지 답변을 자기가 책임질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못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구들을 넣어놨으나 실제 또 시험이 시행되죠. 그러면 거의 이제 6회째 시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가량의 인원을 뽑다 보니까 우정사업본부도 뭔가 이게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1년 단위로 시행을 하는 방법으로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되는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좀 조심스러워요. 이건 확정된다고 제가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은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확정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들 이렇게 간간히 정보들 들어보면은 아마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되게 좋은 거죠. 물론 당연히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은 합격을 해야 되죠. 이거 뭐 매년 시행된다라고 해서 내년 시험 보겠다 이런 정신으로 안 돼요. 이번 시험에 무조건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력 질주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이번 시험에 뭐 운이 안 좋아서 또 불합격했다거나 그런 경우에 또 1년 뒤 시험을 또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2년 텀으로 시험을 볼 때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여러분들 부담이 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확정됐는지는. 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좀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마 이번 시험 공고가 날 때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죠. 그죠? 자,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부담 덜면서 시험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시험 한번 끝나고 다시 2년 뒤에 시험을 보고 뭔가를 한다는 건 정말 이거는 어렵거든요. 2년이라는 세월을 또 막막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1년 정도 뒤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구급 공무원 시험, 대부분 공무원 시험은 한 번에 붙는 경우 드물어요. 대부분은 다 재수 정도 하면서 붙거든요. 그러면 그런 정도를 염두에 둔다면 그래도 예, 좀 좋은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시험 전에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을 거고 우정사업본부도 그런 거 문의로 괜히 그런 뭐랄까요 좀 쓸데없는 소모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정사업본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번 우정사업본부장 취임하신 분이 굉장히 저돌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좀 추진력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전보다는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뭐 신문지상에서 뭐 전기차로 전부 교체를 하고 집회원들 막 증원시키고 이런 것들 뉴스 계속 나오고 있죠. 우정사업본부. 그래서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입니다. 아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기관에 적어도 우정사업본부장 성함 정도는 알고 나중에 면접도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인데 이전에 아마 그 경상도 경상북도인가 경상남도인가 안동 쪽에 아마 그 총장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취임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아주 그냥 저돌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막 이게 뭔가 우정사업본부를 좀 이렇게 뭔가 일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사하고 대화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저는 되게 바람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을 그분이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 시험 공고 나오면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좀 좋겠죠. 그죠? 자 그런 소식 전해드리면서 자 이제 주말 내일 일요일 하루는 저도 좀 쉽게요. 그죠? 일요일 하루 머리도 좀 엉망이고 머리도 좀 깎고 그 다음에 하루 좀 잠깐 재충전하고 또 물론 내일 저녁부터는 또 월요일 날 또 강의할 파워포인트 또 만들어야 되겠지만 내일 오후까지는 좀 저도 쉬고 재충전을 좀 하고 다음 주 또 열심히 또 달려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자 물론 이거 주말 지나고 또 월요일 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한 주 또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계획 세우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어느 정도 학습할 건지 컴퓨터 일반은 하루에 4강 정도씩 진행되니까 매일매일 4강씩 따라온다는 것으로 그대로 그냥 진행 계획 세우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소 또 물러가고요. 다음 유파발에서 한 주 한 번씩 가급적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은 이 유파발을 보면서 한 주를 정리하고 반성하시는 뭐 이러한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서로 용기 북돋우는 서로 댓글도 달면서 서로 여러분들 파이팅하는 그러한 것들 자 앞으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